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분들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신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주식투자연구소 박정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정희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올적 특징주 팜스토리와 SDN인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팜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좀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온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크라이나 위기 속 고조 속에 이 생산량, 즉 밀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구로 인해서 또 일정 부분 한 10% 정도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 밀 수출국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에 따른 매출 확대가 일정 부분 이 배합사료 쪽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팜스토리는 이지홀딩스 계열사로 이 사료 사업 그리고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미 2월 초부터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가격 등락폭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2,800원 기준으로 익절 포지션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2,800원 깨지지 않고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020원 이상에서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료와 육가공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음 팜스토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측면이신가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팜스토리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이 CS윈드라는 종목도 오늘장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현재 오늘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과 EU 등이 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현재 나오고 있죠. 이 CS윈드의 경우가 이제 지난달 23일에 포르투갈 풍력타워라든지 해상타워 하부 구조물 생산기업인 ASM사의 지분율 40%를 추가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 공장도 이제 지난해 대규모 증설을 완료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올해는 유럽향 타워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쟁 상대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중국 타워 업체들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의 확대는 더욱더 큰 혜택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바로 CS윈드와 같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작용되었지만 특히나 독일에서는 이 전력 부분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100% 달성을 이제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겨서 확보를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작용되긴 했겠지만은 이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특히나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S윈드의 경우 오늘 장중 오전장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결국 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좀 테마적인 성격, 이렇게 이슈에 민감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CS윈드를 더불어서 이 여러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지금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 가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풍력 이런 영위하는 사업들이 실적으로 지금 반영된다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재무적인 좀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렇게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가 그렇게 매출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풍력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풍력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워낙 이렇게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슈로 인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테마주적인 성격으로만 움직여지고 있고 전혀 실적과는 연관이 없이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바라
쌓아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더해서 이 주가가 움직여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는 현재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국들 환경이라든지 지금 정책적인 면들이 이 환경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위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사회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마침 또 박정희 대표께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 SDN을 보고 계신데요. 좀 김진경 본부장과 좀 시각을 좀 달리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역시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력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SDN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강력하게 좀 조정을 좀 길게 받다가 한 3일 정도 강력한 반등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종목 한 2,4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2,11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WTI 국제 원유가 한 $108 정도까지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또는 이제 원자력 관련 주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은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SDN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추격적인 추격 매수는 조금 보수성 접근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자, 우리 지금 김진경 본부장 한국선재에 대한 분석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한국선재의 경우가 지금 이제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있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자회사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회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품을 블룸 SK플러스를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선재의 경우가 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선재의 경우가 한선 엔지니어링의 지분 한 79%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선 엔지니어링 만든 부품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만든 부품이 블룸 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탑재가 되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라고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이제 고성능 개장형 피팅이라든지 밸브 폴러핑 제조사인데 2020년 1월에는 신고리 오르코 원전용 부품을 수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도 함께 좀 주목이 되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한국선재의 경우가 물론 이렇게 자회사에 따른 모멘텀도 역시나 작용되었지만은 이 지난해의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까지도 보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43%가량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철강제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는 점이 이 실적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다 호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선재 오늘의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 보였고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자회사에 따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쉬운 점은 7,000원 선에서 매물대가 조금 있다는 점이죠. 바로 7,000원 선 121선에서 또다시 막히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7,000원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물론 8,000원, 9,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이 7,000원 부근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인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먼저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기대감이 너무나 반영되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4,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